Nice Game TV.네, 철권학 개론 5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이제 버스를 타는 시간인데, 오늘 제가 네. 머덕을 플레이하고, 네, 선생님께서 데빌진을 네네. 서브로 플레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뭐, 좀 더 알아보고 아까. 아! 약간만 더 알아볼까요? 네네. 자, 바로 들어가죠. 바로 넘어가서, 어떤 부분을. 사실 3번 콤보를 한번 더 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 말을 한 건데 보니까 사이즈가 갑자기 뭐 네. 실전에서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머덕을 이제 좀 이게 뭐 기술만 알아서 쓰면 막상 하면은 네.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실전이 선생님 네, 제가 저기요 움직이고 있어 어떻게 네. 할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네. 머덕이 내밀게 뭐 이제 오치나 뭐 니슬라 이런 건데. 횡신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반시계를 잡는 기술은 엄청 많거든요. 네. 왜 외노빠 이거 반시계 무조건? 아 잡네요. 100% 절대. 아 진짜.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런 거 피해주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오치도 반시계는 잘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이제 또 이 하단 바벨. 네. 아, 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풍 이제 왼손이 있듯이 이건 오른손. 이거 왜 안 알려줬어? 뭐 이것도 있는 거죠. 이게 왼손으로 하면 띄우기고 하단. 오른손으로 하면 하단. 네. 아, 이거 좋다. 네. 막히면 어떻게 돼요? 막아보세요 한번. 막으면 아마 12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3은 아닐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네, 12네요. 12. 그럼 막으면 뛰진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뛰진 않죠. 아, 뭐. 그래서 좀 안전한 거예요. 이야, 좋다. 대신에 모션을. 오, 되게 벌써 좋은데요? 약간 이렇게 나온대요. 아 이게 되게 좋아요. 근데 캐릭터가 양자 한번 들어가고 이렇게 잡아놓고 그렇죠. 잽으로. 근데 뭐 문제는 횡신에 약해요 저게. 백대시에도 약해. 왜냐면 한번 이렇게 멈췄다 쓰죠. 그렇죠. 혹시 네. 상단 회피 있나요 저거? 상단 회피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우와. 한번. 오. 야 초풍도 피하고. 그렇죠. 야. 대신에 횡신에 약한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잘못 쓰다 아이고야, 아이고. 옆으로. 아이고. 근데 좋아요. 네. 이거 막 이렇게 잡아놓고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캐릭이 반시계 잡는 건 굉장히 많은데, 시계에 약하단 말이에요. 이 머덕이. 네. 그래서 이제 시계를 잡을 때, 그러니까 이 캐릭이 막 호밍기, 다른 캐릭들은 막 호밍기 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살문이나 이런. 그렇죠. 횡신으로 피하기 어려운 기술들이 있는데, 네. 머덕은 딱히 그런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완벽한 기술? 대신에 그래서 좀 찍어야 돼요. 양날의 검 시계 잡는 아 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찍어야 된다. 네, 네. 우리가 흔히 그 격투 게임은 네. 하단이냐 중단이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머덕은 우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네. 어. 그래, 이거 호밍기 쓰다 너무 느려요. 아 이게 호밍기예요? 호밍기예요. 야 호밍기 쓰다 맞아 죽겠네. 아 이거 가다가 맞을 수도 있어. 맞아주고 맞 초풍 뛰어 초풍 뛰어. 네. 초풍 뛸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것도 호밍기거든요. 아밥 오른발. 아밥 오른발. 예. 네. 그리고 아까 했던 짧아, 거 진짜 솔직히 짧아. 이거 짧아.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모션이 후져요? 예. 네, 후지고. 예. 네. 느리고. 그리고 아까 했던 게 뭐 이렇게 횡신하다가 가다 하면 다 막는 기술인데. 막으면 어떻게 돼요? 막으면 뭐. 아, 밀려난 정도. 네. 횡신하다 다 막는단 말이야, 실제는. 아, 그러니까 보고 맞을 정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뒤로 하면서 오른손. 네. 근데 이것도 섞어 주면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머덕은 시계를 네? 잡을 때 이 로우킥이랑 이거 지금 리치 보이죠? 리치 와 이거 엄청 길거든요? 리치도 길고 귀걸이에서 닿는단 말이에요. 아 흘리는 거 말고 아 반칙 네. 흘리면 오른손 아까 가르쳐주셨잖아요 흘리면 네. 오른발 하라고 그렇죠. 왼발 한 두 번 씹어놓고 흘리려고 하면 오른발 근데 하단이 되게 아파요. 이거 25거든요? 아 이거 21 24예요 이게? 하단 24 우와 카운터 나면 엄청 아파. 한번 때려보세요. 28. 어이구. 네. 이게, 그래서 머덕이 레이지 때, 이거 한 두세 번만 끌어줘도 데미지 한 60, 70이 그냥. 와, 이거 되게 좋다. 네. 리치가 그래 상당하잖아, 지금. 네. 막 이런 거 딱 씹어놓다가, 네. 한 세 번 씹어놓고 어퍼 한번 그냥 탁. 그렇죠. 바로 그게 머덕이죠. 이런 거. 네.
제가 이 기술을 기억하는 게 네. 무리 선수가 이걸 되게 잘 썼어요. 아, 그 딜케용으로 그 태그 나오는 건가? 네. 그런 것도 이런 걸 캐치하고. 그래서 이런 중단 같은 걸 깔아두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펜션을 잘 안 피죠 이게. 거리 멀어서 이제 맞췄으면은. 그 대신에 근데 그럼 시계 하다가 뭐 앉으면 이렇게 되게 맞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시계를 잡는 기술. 이거. 뒤로 오른발. 뒤로 오른발? 네. 퀵박. 아 이게 또 있네. 아 잠깐만 저 머릿속에 꼬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뭐요? 그래서 두 개 알려줬는데. 뒤로 오른발이요? 네. 그 전에 알려주신 거 뭐죠? 아, 혹시 이거 기술 두 개 알려줬는데 지금 머리가 과부하면 아, 이거랑 아 너무 많아졌어요. 갑자기 할게. 네. 그러니까 이런 중독 기술들이 다 횡신에 피해 주는 마. 근데 안 아픈 게 아 그러니까 아픈 게 다 시계. 아 자막에 있네요. 네. 그렇죠. 로우킥 그리고 뒤로 하면서 퀵 바주카. 네. 이게 중력이잖아 솔직히. 중력인데 네. 피해진다는 거죠 시계 같은 걸로. 아 저 뭐 이제 결승전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잡다 선수가 시계로만 이렇게 나중에 당기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바로 뒤로 오른발. 아 퀵 바주카를. 그렇죠. 로우킥이랑 섞어주면서. 근데 로우킥을 맞은 다음에 제가 먼저 때리는 거 보니까 맞 때려보세요 저를. 그리고 같이 써보세요 로우킥을. 그러니까 맞은 다음에요? 네. 아니 같이 로우킥 계속 써보세요. 아 계속? 제가 먼저 때리네요? 네. 플러스는 아니라는 거죠. 아 플러스는 아니라는 얘기네. 네. 그래서 이 캐릭이 뭐 반시계. 이 반시계 뭐 이것도 반시계거든요? 이거 아두겐. 어 반시계 잡아요. 그러니까 반시계 띄우는 기술은 엄청 많거든요. 시계를 잡는 게? 시계를 잡는 게 없어요 얘가. 아 그걸 위해서? 띄우는 기술 시계 다 피해줘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로우킥. 이거 수시로 계속 심어주면서. 그렇죠. 이런 것도 가끔 간혹가다 한 번씩. 네. 이건 이제 멀리서 근접하고 싶다. 이런 거. 그리고 이거 쓰는 이유는 이게 네. 로우킥 하는데 이게 선 상태니까 초풍 같은 걸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난 상단에 피하면서 때리고 싶다. 이렇게 하단 상단에 피하면서. 아. 질러. 이게. 안 흘려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무릎으로 때리는 거라. 네. 뭐 하는 막 보면은 무릎으로 때린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판정이 무릎으로 때린 걸로 네, 돼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상단에 피하면서 때리고 싶어. 아 이거. 아 이거 까먹을 뻔했다. 이거 좋은 게 때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란 말이에요. 머덕이.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쓰는 거에 이제 잡기. 이런 거 쓰고. 이지던다 이게 자 이거 해놓고 막 이런 거 한 번씩 해도 되고. 뭐 바로 양잡하고 뭐 한 번. 이거 이런 네. 거 한 번 더 한다거나. 어. 그런 식. 아 이거 좋다. 이거 주력기인데요? 네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 머더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유념해. 그러니까 반시계 잡는 거랑 시계 잡는 거를 딱 구분해서 쓰실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좀 이렇게 머더 하시는 분들 좀 원하는 그런 팁이거든요. 이제 플레이 가야죠. 이제. 가야죠. 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철구학개론의 묘미이자 제가 네. 일주일에서 유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시간. 요새 좀 제가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저를 낙원으로 보내주는 시간 바로 가시죠. 서비스가 연동이 뭐 어쨌든 뭐라고 뭐 하는데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자 뭐 모두 계급 혹시 비기너인가요 혹시? 안 했어요. 안 한 했어요? 번,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데빌진이 좀 높지 않나요? 아 데빌진이 높네. 아 그럼 되면 맞게. 그러면 뭐 되겠네요. 일단 5만 데빌진이 높으면 제가 머덕을 플레이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렇죠. 데빌진이 마스터. 아니 그러니까 마스터를 많이 떠? 왜 이렇게 떠졌지? 아 직원들이 했었지. 예 네, 어쨌든 아, 네. 페어로 다시. 네 페어 안 고르셨어요? 네. 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시간 10분이 지났는데.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큰일 났어. 제가 눌러야 돼요? 제가 데빌진이고 눌러요? 네 제가 데빌진이고 인드라님이 머덕. 그럼 제가 아니죠 뭐죠? 머덕을 먼저 골라야죠. 뭐 순서는 어차피 그 바꿀 수 있어요. 네 아 제가 고르면 되나요? 네 머덕 어딨지? 여기 있네. 데빌진 옆에. 비기너예요. 아 이 백지장이 오늘 어떻게 그려질지. 선생님, 네. 혼자 이기실 거죠? 혼자 먼저 앞에서 나서 이길 거죠? 아니에요? 바로 바톤 터치 해드릴게요. 이거 콤보 한번 넣어볼까요? 네. 왔어.
뭐 이거 뭐 이거 뭐요? 이거 뭐야? 왜 이러고 아, 이거 이거는 이제 이 시스템으로 이게 전 캐릭 바운드기예요. 버튼 세 개. 양손이랑 태그 버튼. 아! 전 캐릭. 혹시 공중 콤보로 저게 나가요? 공중 콤보로 보다는 이제 아 공중 콤보 안 나간다. 예. 1타 바운드. 와, 신기하다. 네. 아, 그럼 이거 딜캐로 써도 되겠네요? 근데 잘 안 쓰죠? 아, 이거 공중에 끼면 되니까. 막히면 뜨거든요. 아이고. 아, 또 이런 게 있었구나. 네. 걸렸어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가봅니다. 만약에 저격수가 오면. 네. 제가 처음에 좀 하다가. 아이, 당연하죠. 선생님 그 태그 버튼은 선생님이 주도하에. 네. 그냥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눌러주세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시작할 때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 선생님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저격 아닌가? 일부러 노리고 한 것 같아. 그럴 수 일부러 것 같은데? 저분도 뭐더 비기너란 말이요. 그쵸? 비기너 아니, 아닌 것 같은데? 비기너였는데? 안, 뜨, 안 뜨는 거 보니까 비기너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아, 네. 1단이었나? 근데 머덕은? 아 데뷔지는 그랜드 마스터. 근데 에이. 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바톤 터치 한번 드립니다. 에이 이런 거 해도 이잖아요. 그렇죠. 대각선 잡아놓고 양잡. 대각선. 제가 알려드렸죠. 대각선. 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어. 에이 아 왜? 아니 뭐 한 게 없어. 못 때려 못 때려야 돼. 어. 아 그거 말고 자이언트 그거 써주세요.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뭐지? 그 앞으로 양손. 어 뭐야? 자이언트 있잖아요. 우와 그거 어떻게 막았어요? 아 다 막죠. 더블 암스윙. 어, 이거지! 그거 떠야 돼요. 어. 제가 바, 벽 바운드 하면 네. 더블 암스윙. 그리고 벽 콤보 마무리는 잡기 하시면 됩니다. 잡기. 우와 아 진짜 잘하네요 선생님. 아 선생님이 진짜 잘해요. 트택이 6개야. 트택이 8개 8개. 아 이거 올려 차이가 없네. 어, 카운터! 안 돼! 다 어디 갔어! 배운 거! 신나게 맞고 있죠, 이제? 아! 앉아야 되나, 서야 되나, 아! 아! 선생님! 배운 거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잘 쓰세요, 저분 잘 쓰세요. 저렇게만 써도 되겠다. 아, 그, 저게 앞, 왼손, 오른손이네. 네, 오른손, 왼손? 더블 암스윙. 더블 암스윙, 그거. 어, 양잡 풀었어요! 오른손, 왼손. 양잡은 양잡으로 푸는 건가요? 어. 우와! 뭐야, 지금? 와, 일부러 농락하려고 지금. 점프선으로 죽인 거 봤어요? 이분 안 되겠구만. 또 하나 하셨어요? 더블 암스윙. 와, 이분 지금 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무슨 죄를 졌다고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아, 점프선으로 봤어요? 실수예요, 실수. 와. 레이저 쏘다 실수 쓴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 무슨 죄를 졌다고 왜 이러세요, 선생님? 오! 바꿔야겠다. 어? 마운트! 자, 알려, 아, 오케이! 아, 마운트 알려드린 거 있죠? 자세에서.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선생님, 이런 거 안 할게. 왜 갑자기 훔치네? 나 킹인 줄 알았다. 끝나냐? 아. 선생님, 이게 제가 먼저 나와야 돼요. 힘드네요. 이게 선생님이 먼저 나오니까 계속 이상해, 패턴이. 아니요, 제가 좀 때려놓고. 양념 좀 해놓고 제가. 아 그래요? 어 양념 좀 쳐놓고 내가 많이 양념 당하고 선생님이 다 죽이는 그림 멋있는데 인드라님 먹기 좋게 양념 치고. 와 제가 솔직히 한 반피 뺐는데 선생님이 2대1로 이기는 게 멋있어 모양이. 하지만 저 끝내 그냥 끝내. 안 돼 나 무서워. 나 못 이겨. 갑니다. 저 왔어. 와우! 예, 아, 아깝다! 선생님, 저 태그 크러쉬, 태그 어서트 기계 된 기분이에요. 아, 마운트 걸렸어. 우와, 뭐 풀었어! 보고 풀었어, 옆에 봤거든? 아, 뭐, 코멘트 감탄하고 있으면 어떡해. 보고 풀었어! 아니, 감탄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야, 그걸 보고 풀어? 어! 날아간다! 아, 내가 와! 아, 어디 간 거야? 저분 어디로 가는 거죠? 따라해. 따라했어. 저분 어디로 가는 거죠? 아, 어, 상단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상단이에요? 상단이죠. 왔어. 태그! 쏜다!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아, 몰라! 시계맹!
아 시계윙 가르쳐주는데. 자. 아 태그 어센트 기기가 됐어. 왔죠. 태그 어센트 기기가 되버렸어. 내가 왜 다 다른 거 배울 필요 없어. 어설트만 배우자. 어설트만. 나도 근데 되게 뒷끝 있다. 아니 아까 저는 점프선으로 점프선으로 아까 하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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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뒷끝 장렬. 이거 몰랐지. 뒷끝 장렬. 아! 아! 이거 솔직히 못 죽이면 진짜. 아. 에이 선생님 알려줬잖아 선생님이. 뒷끝 장렬. 아 선생님 진짜 소심하다. 와. 오늘... 조금만 멀리 앉아주실래요? 오늘 저격수 뭐 약하네요. 그래도 나름 재미를 주셨어요. 똑같은 캐릭터 골라주시면서. 야, 근데 제가 먼저 나온 거랑 인드라님 먼저 나온 거 이렇게 차이가. 근데 제가 먼저 나와야지 모양이 달라요. 이게 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모양이 다르다는 걸 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네. 야 엄청나네요 이게. 뭘 해야 되죠? 마운트 쓰세요. 마운트 멀리 있으면 마운트. 마운트가 양발 크러칭 자세에서 그렇죠. 하고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때려. 아. 잡기로 때리면. 마운트는 어떻게 피해요? 점프? 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백점프. 백점프나 푸는 거 있어요. 앉으면. 앉으면 잡혀요. 아. 아니면 이제 다걸 때리거나. 어 까먹었어. 야. 그리고 마운트 때 잡기로 때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데미지가 5가 느려요. 아 그러니까 마운트를 내가 때리면 걸고 잡기를 쓰면 데미지 5가 느려요. 40. 아 이런 식으로. 네. 이게 그냥 잡기가 50인데 데미지가? 그러니까. 자이언트가? 아 근데 하긴 양잡이 공중 콤보가 들어간 양잡이 있어가지고. 네, 엄청 쓰죠. 아니 인드라님이 아니 이게 알려줘도 안 되니까 태그 어설트 일부 배제하자고 지금 아 근데 그건 솔직히 인드라님한테 알려주는 것보다는 네.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는 거.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하는 얘긴데 네. 원래 한 시간 만에 습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 이분 그 저격수네. 저격 야 어떡하죠? 네 뭐 저격은 맞는 것 같아요. 왔어 YCH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뭐 인천 쪽이 자기 이니셜이게 자기 이름. Y 채널. 왔어 먼저 나왔어 인드라님. 아 얼었어 지금. 아 오래. 아니 아 오래. 선생님 짠소는 안 흘려줘 하다. 흘렸죠. 왜? 아니 짠. 왜 그래 나한테? 너 와노냐? 야 너 와노냐? 이분 아, 그분이구만. 오래 장난. 킹 아무 킹 렉 엄청나고. 아 맞네. 야 이분 아직 살아. 어 렉바. 야 이거 아까 오픽만 걸리게 설정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때 렉을 이렇게 조종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우. 아 이거 어떻게 게임해야 되죠? 아우. 본인도 렉이 있는 것 같아요. 콤보 못 쓴 거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럴 때는 그냥 편하게. 네. 오. 오. 야. 잡기는 보인다 이 말인가? 와. 와 지금 내. 끝났어. 맥으로 지금 아! 하단 나온 걸 봤어 지금.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자 알려줘 마운트. 마운트 못 풀어 마운트. 오. 아. 왔어 빨리. 아 잡아 빨리. 자자자 태그 푸시에 뛰어요. 푸시에 뛰어요. 태그 한 명. 아 빨리 뛰어. 아유 그렇게 태그하면 어떡해. 아니 나도 저 아 긴급 태그 할 줄 알았어. 긴급 아, 이분 어떻게 이겨야 되죠? 긴급 태그 할 줄 알았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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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안 걸릴 것 같아. 아 꼬라 있어 벗어. 벗어서 어떻게 해야 돼? 밟으면 죽어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밟으면 상관. 아 뭐야? 선생님 맞아. 아니, 나 아 뭐야 총 쏘고 난리 같구만 이거. 물지 저. 아 맞아. 물감이 아 총 왜 쏴? 물감이에요 선생님. 아 저격수라고 총 쏘는 거야 지금. 야 권총으로 저격하고 있네. 와 콤보 죽인다. 왔어. 이거만 되잖아요. 아 없어. 아 뭐야 이거? 야!
아! 아, 내 몸에 묻었어요! 아! 왼손에 장갑이 묻었어요! 뭐예요? 어디 지금? 야! 뭐야, 내 데뷔진 장갑 색깔 왜 이래? 나 장갑 색깔 돌려줘! 방사능 수준이야! 장갑 색깔 왜 이래? 어! 아, 뭐야, 이거? 아니, 안 끝나. 아, 지겠는데? 아니. 아, 위험한데? 아이, 몰라! 가슴 뻔! 아이. 끝내요 그냥 선생님 끝내세요. 아 내 데뷔진 장갑 색깔 돌려달라고 지금. 졌어요. 아 이 게임은 이겨도 진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아 난 앉지 않았는데. 앉았다 섰는데. 아 이거 렉 어 렉. 아 의욕이 사라지는 게. 어. 와 이거. 이거. 렉이 쩔어서 성광으로밖에 들켜 못하겠어. 아 선생님! 아! 상단이에요? 상단이에요? 아 상단일 것 같아. 상단일 것 같죠? 네. 와 지금 총 쏘고 난리는. 오! 어, 아! 아 뛰었는데! 아! 콤보 쓸 수 있었는데. 아 누워! 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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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정강이! 어, 이거 뭐야? 아 이분 미치네. 아유 혼내 빨리 혼내줘. 아유 그 말고 혼내줘요. 아 선생님 바꿀게요. 어 뭐야 이거. 아 내 장갑 아니, 장난 아니야. 내 장갑 왜 이러냐고. 아유 어씨. 아 안 줄 거야 너. 아이고 씨. 나 리필 살기. 아 진짜. 약간 쌓이셨나요? 아니 좀 쌓여. 나 이겨 빨리 끝내. 렉이 너무 심해. 아 렉 좀 쩔어지. 아니 철권 원래 한 번 하면 5분 정도거든요. 와 2분이나 하니까 한 20분 걸린 것 같아. 아 이게 뭐야 이거. 갑니다. 아 뭐 지금 아 어떻게 때렸어요 렉 걸리는데? 몰라 끊겼어. 태그 아 해본 지가 안 나가. 아이 몰라. 오! 아, 제발 한 번만. 아, 선생님. 아, 한대로 때리면 된다. 아, 짬발. 짬발로 죽여봐. 반대로 때려. 오! 반대로 때리면 된다고. 아, 오팔자. 아, 이거. 아, 렉. 오! 오! 아! 왔다! 잡아! 아! 빨래 널기. 아, 이분 진짜 힘들게 하시네. 아, 뭐야. 나랑 맞은 줄 알았는데. 아, 렉 너무 심해요. 아, 제발. 이번 봐주세요, 제발. 아, 자기가 깨볼 때는 핑이 오고. 어, 저 장갑 색깔. 언제 색깔 빠져요? 장갑 제발. 색깔 언제 빠지는데? 장갑 빠져, 원래. 어, 씨. 빨리 이겨. 아예 몰라. 아, 이게 이분이 제대로 하면 재밌어요. 네. 이런 분들이 제대로 안 해주잖아. 이게 장난친 것도 재밌는데 네. 렉이 없는 분들만. 아 렉 좀 없는 분들만 와주세요. 아 저는 왼손이 초록색. 선생님 파란색. 아니 지금 미시마. 다음 판에 지워지나요? 아 지워지. 어 다행이네. 철권 되게 잘 만든 게임이네요. 다음 판에 지워지고. 아 안 지워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락스로 지어야 되는 줄 알고. 와 깜짝 놀랐네. 이거 우리 연습한 거 왜 안 해? 했잖아 지금. 이거 인드라님이 잡기만 하면 돼요. 어 어서. 아 저기서도 이거 아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아 그건 안 돼. 뭉쳐버려. 어? 잡으면서 태그. 아니 앞으로 해야 돼 앞으로. 이거 실전 한번 가죠. 가죠. 이거 한번 가자. 렉 없는 저격 수준만 네. 봐주세요. 야 저격 수준 너무 째짠 거 아닙니까 진짜? 저 지금 핸디캡 달고 가는데. 네? 아 선생님 왜 이러세요? 아니 진짜 렉까지 하면 어떻게 이기라고요? 와 이건 뭐죠? 네. 아 좀 정상적인 카지아 화랑 투택 그렇죠. 투택 조합이네요. 네. 화랑 카지아 데빌진. 야 머독만 아니시죠? 그렇죠. 아 승진 퍼레이드 한 방에 날려주지. 왔어 인드라님 왔어. 하나 한번 긁어놓고. 어 되게 잡네 이거. 그러니까요. 어 뭐야 이거. 어 이분 레이저 놀이 하시고 하고 싶은 건가?
왔어 왔어. 망토 망토 망토. 아이고. 선생님 시킨대로 선생님 시킨대로 했는데 안 돼! 아, 왜? 나 앉는 거 시키지 않았어 나는? 아이 따라! 아, 와! 무리선수 때리려고! 무리선수 이기려고! 나 때리려고! 나 때리려고 져라 져라. 와 이거 후회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무릎은 때 이겨보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지금 바람 하시는 거 어이 뭐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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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할 수가 있어. 아니 지금 트루테켄과 화랑이 데빌 지나고 있는데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야! 오우! 야! 따라 따라해 따라해! 와우! 어 뭐야? 야 따라해! 아씨! 아 왜 안 때려? 두째 하고 바로 컴프레셔 했어야죠. 왔어 왔어 왔어. 실전 실전 됐다. 실전! 아! 역시 안 된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는. 오! 아! 짠 썼을 걸. 아 이거 뭐야? 어? 아니 어디 트루테켄다고 하라 앞에서. 어, 나 어 생각보다 말리, 잘하시는데요? 말리고 있어요. 어, 어, 어? 바꿨어. 아 왜 이렇게 짧아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 침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오, 아이, 아 2타 하면 안 돼요. 1타만 했어야지. 어. 파운드! 나이스! 간다! 연호! 3타! 잡고! 빨래 널고! 하다 한번 긁어놓고! 밟고 그냥! 한 번! 어! 침대! 한 번 더 하고! 침대! 침대 한 번 더! 침대!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미치겠네요. 레이저! 어! 아 레이저 화랑! 오! 실수했어 실수했어. 아!